北韩领导人金正恩连续两天召开第八届党中央全体会议，但北韩官媒却把重点放在这里。 与会干部的西装外套上都佩戴着刻有金正恩头像的胸针，遭南韩媒体谈联社痛批，这简直是在加速偶像化。이 배지는 김씨 일가의 우상물인 일명 초상휘장으로 김정은 얼굴의 초상휘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这也代表原本刻有金日成和金正日两人头像的别针被金正恩取代。南韩媒体也普遍认为，金正恩接下来也很有可能针对北韩宪法和党章进行调整。 이번 전원회의는 북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만큼 북노 신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특히 북노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因为联合国决议禁止北韩输出武器，但在乌克兰战场上有迹象显示俄军多次使用北韩武器，包括英法和美国在联合国安理会上谴责北韩和俄罗斯。 Что касается домыслов о применении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, то он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. Unless they have intention to undertake military invasion of the TPRK and Russian Federation. 为了要因应朝俄联盟对东北亚带来的威胁，美日韩27号在济州岛以南的公海展开首次多域联合军演“自由刀刃”。 3국은 대잠전 훈련,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, 방공전 훈련, 공중 훈련, 수색 및 구조 훈련, 해양 차단 훈련, 사이버 방어 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除了自由刀刃和环太军演之外，美军近期在东亚一带进行多场不同演练，包含登陆作战、拯救伤兵等。美国军方在太平洋动作频频，抗中抗朝的意味浓厚，也引来北韩政府不悦，批评美日韩三国关系已经发展成亚洲版的北约。TVBS 新闻综合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